안녕하세요, 정도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캐피탈리즘 랩으로 이제 2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조금 더듬긴 더딘 느낌이 있었지만 뭐 저도 초보 방송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200회 그러니까 200회라니 조회수가 200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고 저한테 좀더 상세하게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이해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200명이나 보셨는데 좀 안타깝지만 구독자는 지금 2명밖에 없다는 거 너무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제가 아무래도 초보 방송이고 또 직장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썸네일이나 뭐 유튜버들 보면 되게 이쁘게 잘 만드시고 편집도 잘 하시던데 아직까지 그런 걸 못하겠네요. 제가 문과 출생이다 보니 참 손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이 캐피탈리즘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고, 이제 또 더불어, 또 다른 뭐 게임을 또 소개도 드릴까 하는데, 이런 게임 말고도 더 길드라는 또 게임도 있어요. 중세 시대 때 내가 왕이 돼서,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왕을 승계하고 하는 그런 또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옛날 게임인데, 되게 자유도도 높고 되게 좀, 괜찮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영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원하신 분들은 더 길드2라는 게임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래 하도 스팀에 지금 더 길드3까지 나왔는데, 지금 한참 제작 중이라서 지금 평가가 되게 좋진 않아요. 지금 3는. 그래서 제일 완성도가 높은 투로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 게임 한번 빠지시면 밤새도록 합니다. 진짜 마약 게임 중에 한 개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좀 장시간으로 이렇게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임을 어떤 시나리오로 한번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롯데와 신세계가 한번 되어보자. 유통 쪽으로 이제 대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선택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게임 이게 무조건 첫 배경 화면이요. 제일 이 캐피탈리즘 3 치고는 되게 근래에 업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고 만들어진 게임이긴 하지만은 되게 저사양이 다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안 그래도 이 게임 어디서 다운받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스팀에 없어요. 이거는 캐피탈리즘 공식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제작 만들면서 샀기 때문에 만 원도 안된 돈으로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받고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DLC만 지금 구매만 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한 건데요. 다음 버전에서는 요거 디지털 에이지 DLC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디지털 에이지 DLC는 나름 재밌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오프 형태로 해놨는데 이거를 온으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세계적인 IT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오프를 해놨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드 설정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모드 내려받기라는 이거를 이 캐피탈리즘을 되게 좋아하신 분들이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실 그걸 어실어 뭐지? 진짜 리얼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나타나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제조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편집 툴을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다운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상 이거랑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잘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오늘은 신세계 쪽으로 할 거니까, 유통 쪽으로 할 거니까 이거를 DAC를 오프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새 게임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냥 튜토리얼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연습 모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 시나리오 모드로 하셔도 되고 그냥 사용자 설정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나리오에서는 여기서는 난이도를 할수 있고, 자, 저는 굉장히 어렵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션 부분, 부동산 부분. 아, 이거 한글로 나온 거는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글화를 안 했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글화를 만들으셔서 저도 이거 아까 얘기했던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기업 리더십, 뭐 식품, 음료, 뭐 미디어 왕국, 중국. 아, 저는 중국 개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롯데와 신세계 지금 우리 사드 때문에 이거 한글 입력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 회사는 그냥 Y, 기업 이름 Y로 하고, 당연히 저희 이름은 뭘로 할까요? 신세계로 할까요? 롯데로 할까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제가 그냥 롯데 이거 맞나? 혹시 나 철자를 모르겠네. 제 앞에 마침 꼬깔콘이 있기 때문에 철자가 맞네요. 자, 롯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 자, 우리 롯데 로고가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으로 해서. 이거 지금 모드는 제가 지금, 다른 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만은, 아까 리얼월드로, 모드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회사 로고 나옵니다. 자, 시작. 자, 파산 안 되길. 자, 베이징에서. 지금 제가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편의점부터 시작할까요? 대형 할인점으로 할까요? 지울 수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베이징이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되다 보니 여기 금융권 쪽에 보통 땅값이 차후에 많이 비싸지겠죠? 중심 상업가니까. 그리고 유통을 보면 이쪽에 보면 손님 왕래 지수라고 보여요. 이게 높을수록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 전 혹시나 매각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항구에 지금 이런 물건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옷. 이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후에 보면 여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시간은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나리오는 지금 멀티를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한세 개층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옆에 보이시죠? 계속 연구소에서 이런 뭐 발명을 하고 있다. 지금 저희 회사 순이익이 여기 보이죠?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깡패예요, 깡패. 보면 GDP 성장률이 4%나 되고 확장 형태고 대출 이자율이 8%. 이거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무엇을 카메라.
의자. 이거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재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뭘 팔면 좋을까요? 가방, 백화점이니까 가방. 지금 회사가 좀 적자를 하고 있어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산되면 저는 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좀 타격이 좀 생겨요. 이렇게 하다가는 저 이제 거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주식을 발행을, 신주 발행을 해서 제, 요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주식 되게 위험한 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제 회사를 본의 아니게 뺏길 수가 있어요. 금리가 지금 9%대다 보니까 제가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다시 은행 대출을 받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게 제가 제조를 직접 안 하게 되면 재고 처분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처리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초코바도 지금 많이 팔리지도 않는 것 같고 초코바가 다 팔려줘야 이 가족 서류가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제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좀 흑자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초록색 좀 보이시죠? 조그맣게. 참 롯데삼성이 참 되게 어렵네요. 지금 현금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 만성 적자로 이어지고 있어요. 또 이거 이러다가 파산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매물을 한번 금매물을 한번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 제 기업을 팔겠다는 뜻이거든요. 상점을 누가 사줄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현금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은행 대출이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점점 기업이 회복돼 가고 있고 아무래도 좀 기업 신용을 보고 이제 대출이 풀려지냐 안 풀려지냐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고 있어요. 세제든 뭐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또 수요가 올라오죠. 자, 이제 보이시죠? 그래프 올라가는 거, 감기약. 가격이 제가 조금 비싸다 보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도시 평균 가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써 하냐,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어. 가격을 또 내립니다. 자, 저희도 이거 가격을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초코바는 제가 혼자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이거 가격 동의는 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가격을 유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조정을 못하고 뭐 어느 정도 마진 폭을 보고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단점이 한 게 있는 게 얘네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잘 팔리다 보면 제가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도시가 지금 몇 개가 활성화됐냐? 베이징, 저는 베이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팔 필요가 없겠죠? 골프채 동일하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얘도 안 팔리고 있고.
슬퍼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정말 지역 백화점으로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흑자가 좀 나긴 나지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33%, 얘네들이 무서워요. 얘네들이 지금 뭐 케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를 지금 주식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저희 금방 또 누가 사버렸네요. 경영권 뺏길 수 있습니다. 경영권 뺏겨버리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업 다 접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이거 두개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 뭐 크게 뭐 누가 날 흡수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좋은 거는 지금 제 주식이 지금 시어 이제 적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달, 년 이렇게 다 나와요. 24달러까지 한번 찍었다가 제가 이제 대출받고 사업이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에 겨우 살아나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지금 사업이 안 좋으면 얘네들이부터 먼저 팔게 돼요. 지금은 호황기라서 GDP 성장률 7%에 7% 지금 중국 경제 이제 개방을 한 나머지, 그러다 보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느 정도 호전은 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올라갈 기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땅값에 대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열어봅시다. 지금 순이익이 좀 나고 있고, 얘도 좀 그래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두 개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질 돈이 별로 없어요. 백화점을 만들고 싶어도 이제 글로벌 회사를 가기 위해서 상하이 쪽에, 이미 지금 그렇게 되는데, 대출을 한번 더 받을까요?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파산했어요, 이 회사가. 문제는 지금 이자율이 11%에 11%. 너무 고금리, 너무 고금리.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서 언제 할까요? 대출을 얼마나 땡기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일단 받았습니다. 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는 우리의 첫 백화점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왕래 지수. 현재 도시 목욕. 그 다음에, 얘네들 헤드폰을 벌써 만들었네요. 카메라폰이에요, 카메라폰. 지금 1세대 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반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서류 가방. 자, 이제 백화점을 저희가 첫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 1번, 2번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냥 2번은 이렇게 실 배경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시나리오를 안 하는 이유가, 시나리오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한 개밖에 못 지어요. 지금 그냥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1, 2, 3으로 해서 총 3층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좀더 많이 팔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여기는 뭘할수 있냐면 광고를 낼 수가 있거든요. 광고를 내거나 상표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광고로 인한 유입률을 좀 할 수가 있고, 지금 그래도 유통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도 좀 순이익이 조금씩은 더 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슈퍼마켓을 한번 또, 우리 또 롯데슈퍼도 있고 신세계도 슈퍼를 다 하나씩 갖고 있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하나 만들까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또 대출 받기에는 이자 비용이 너무 클것 같고, 지금 GDP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제가 백화점을 지으면서
악재인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은행 돈을 끌어주는 것도, 끌어받아서 한 부분이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를 보면 정확하게 주식회사처럼 다 나오고 있어요. 주당 순이익 0.41, 주당 자본이 뭐 14달러 정도 하는데, 지금 총수익. 지금 그래도 총수익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창업이익 수익률이 19%. 여기 보면 기업 상세 보고서가 볼 수가 있는데, 저 지금 벌써 13년 경영을 했습니다. 13년을 잘 버티고 있는데, 현금은 부족하고, 연간 매출은 큰데, 순이익이 지금 작은 편이고, 라이트웍스 이 회사를 보면 굉장하죠. 지금 순이익이, 현금 비용, 비율도 많고, 이런 회사들이 유통업 다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버틸 수가 있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전자매장 하이마트. 그러게, 또 대출을 받고 계속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출은 좀 많이 늘려졌을 거예요. 땅 부지값 부분도 되게 크기 때문에. 또 대출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전자매장을 열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자매장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휴대폰. 에어컨은 너무 지금 공급이 많은 것 같고, 모든 도시인데. 얘네들이 한개또 만들었네요, 카메라를. 얘는 디지털 카메라고 얘는 그냥 일반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오, 얘도 카메라가 회사가 바뀌었네요. 카메라만 엄청 만들어내는데, 오, TV. 자, 롯데 하이마트 인수했죠? 저희가 이게 하이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매 1, 구매 1, 이게 나중에도 많이, 이게 숙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자들 숙련도. 부서 레벨 1 보이시죠? 활용도 1%. 근데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계속, 높아가면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결국은 비용적인 부분도 엄청,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됩니다. 우리 산업체 순이익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가전제품이 다이가 커서. 그렇고, 저희 백화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휴대폰은 우리가 저쪽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다. 어디 갔지? 이게 이제 빨리 하다 보면 이게 좀 단점이 생기는데, 저 시계 팔 거예요. 자, 시계를 좀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유통업은 그게 나갑니다. 지금 가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시장 석권을 잘 해주고 있고, 목욕 로션.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줄 필요는 있어요. 어느 정도 팔렸다 하면 계속 이거를 똑같은 것만 팔면 소비자들이 안 와요. 롤러블레이드. 자, 카메라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고, 도시 평균이 183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도 대출 안 돼요. 자, TV를 팔아야 될것 같은데,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될것 같아요.
이제 팔리죠? 저, 제 생각에는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확실히 유통 쪽이 마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빨리 모으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 게임을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농장부터 짓는 게 제일 좋아요. 농장이 처음에는, 크게 돈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산업이자 원자재 산업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영업의 큰 캐시카우가 돼준다, 농장들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자율도 되게 높은 반면에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보면 도시 평균이 지금 벌써 마이너스 치고 있죠. 켄스프 그냥 딴 회사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씨. 의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계속 매입을 하니까 계속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96달러 미리 바꿔줘야죠. 저는 공격적으로 90달러에 271. 지금 벌써 아이스크림이 얘네들 지금 횡포를 시작했어요. 아, 얘네들. 참 나쁜 가죽 서류 가방 가죽 자켓으로 아 이제 주식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는 지금 주식이 제가 지금 19%밖에 안 나오고 지금 엄청 팔았는 거예요 얘네들이 43%나 지금 남아있죠? 아무도 안 사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되면 사주긴 사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돈이 좀 있으니까 좀 미리 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좀 사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23분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이러다가는 제가 제 회사 주식으로 뺏기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빨리 빚도 갚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체가 총 지금 4개죠? 4개를 지금 굴리고 있는데 유통업이 이 캐피탈리즘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가격 조정에다가 여러 가지 뭐한 번씩 방문을 해서 좀 가격 설정도 다 해줘야 되고 좀 그게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유통업을 잘안 하려고 해요. 너무 신경 쓸게 많고, 나중에 이게 많다 보면, 너무 짜증나는 게 많아요. 지금 현금 바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도 파산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아슬아슬해요, 지금. 상하이. 우리 전자 매장은 그래도 좀 해주고 있는 편인데 가격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있어요. 우리 백화점도 지금 하하 대출이 막혔죠. 위험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또사 모아야죠. 아유. 힘들다. 다시 20%. 여기서 잘 일어나서 현금 수익률만 좋아지면 이 주식 다 모으면 한5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30%, 20% 선에서는 갑자기 제가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바닥이지만 어느 정도 회사가 지금 순이익이 올라가고 회복 속도가 빨리 되면 지금 벌써 얘네들이 사 모으기 시작하죠. 이런 애들이 무서워집니다. 저보다 주식 비율이 더 높아지면
결국은 제가 힘들어져요. 지금 현금 유동 능력이 지금 제가 별로 많이 없다 보니 순이익이 한두 자리 이상은 줘야 이제 제가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조금 가고 다른 걸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자 비용도 되게 많고 금융권에 대출받은 것도 많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현금을 보시면 계속 크게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업 순이익이 좀 늘다 보니 벌써 위에 제 일반 주주 벌써 얘네들이 다 가져갔어. 이제 롯데 중국에서 망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사실상 롯데가 중국에서 지금 망했죠. 대부분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그 정치권에 대한 압박도 크고 사드 때문에 결국은 그 중국에서 롯데든 신세계든 지금 다 부동산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왔죠. 돈은 돈대로 투자하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율이 한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는 좋아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순이익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지금 다행스럽게 한 사람이 지금 독점을 안 하다 보니 지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럴 때 지금 현금을 좀 비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게 왜 지금 와서 순이익이 많이 좋아지냐? 아까 훈련에 대한 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 훈련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또 비어있네요. 컴팩트 카메라. 지금 벌써 구매 부서는 벌써 많이 발전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영업 효율 어좀 효율을 어 효율이 많이 좀 되는 편입니다. 가족 서류가 크게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진율이. 저는 이거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마진을 잘 봐야 되는데. 아씨, 뭐였지? 가죽 지갑. 고급시계, 금반지. 금반지가 제일 마진율이 좋네요. 시계, 롤러블레이드. 가죽 자켓도 좋긴 한데, 가죽 지갑으로 제가 지금 바꿔놨습니다. 지금 저 혼자 팔고 있어요. 가죽 지갑은. 이게 어떤 사업체랑 잘 맺다 보면 되게 이 회사가 이제 저희 이 회사 대신 저희가 이제 제품을 팔아주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매 강도가 높아질수록 영업 비율이 되게 좋아져서 좀더 저렴하게 물건을 갖고 올수 있고 이제 사업 파트너로서 되게 시너지 효과가 되게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도 되게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업이긴 하지만은 부동산업도 같은 맥락이라서 나중에 여기 지금 여기 땅값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작용점이 큰 편입니다. 지금 뭐 배낭 한 개에 지금 6달러. 마진이 너무 안 돼요. 자, 마진 좀 좋은 걸로. 자, 캠코더를 볼게요. 가전제품이 그래도 좀 마진율이 좋고, 세제 대신 저는 기침 감기약을 좀 팔도록 할게요. 골프채. 캠코더 엄청 좀 팔리죠.
지금 순이익이 괜찮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20달러까지 지금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주식 가치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되게 턱없이 좀 부족한 편이고, 저도 돈을 있으면 좀 사야 되는데 현금 보유력이 지금 많이 좋진 않아요, 사실상.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다 보면 결국 얘네들이 큰 회사가 얘네들 주식을 사버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보다 주식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저는 이 사업 그냥 고스란히 강제 인수합병이 돼 버립니다. 적대적 M&A가 돼 버리는 거죠. 지금 경제 상태가 지금 위축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살아남는 기업이 진짜 나중에 큰 기업이 되는 기회이기도 하고 더불어 방어를 엄청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축이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유통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줄도산 나는 회사가 생기고요. 또 고가의 제품들이 좀 팔리지가 못합니다. 지금 벌써 가죽 서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팔려요. 지금 여기 보면 캔스푼은 뭐 꾸준히 해주고 있고, 캠코더는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고 있고, 위축일 때 장사를 잘 해놓고 있으면 이제 충분히 다른 회사를 조금 더 다른 회사, 우리가 이제 현금 보유력이 있으면 우리 회사부터 좀 주식 비율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주식을 좀 사버리면 돼요. 아까 여기 있는 기업 상세 보고서를 보시고, 분명 여기에서도 저평가가 된 회사가 있거든요. 오, 얘네들은 순자본이 벌써 저희보다 많죠? 맨카인드 회사를 찾아보면, 56달러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돈만 많으면 이 회사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개 주식이 많은 회사인데, 제가 지금 이 회사 걸 사봐야 제 재산 다 털어야 될것 같아요. 0.41%. 근데 이것도 주식도 좋은 게 지금 위축일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쌀때 사놨다가 비쌀 때 경제가 회복할 때 팔아버리면 그것도 큰 돈이 되는 편입니다. 이 회사도 괜찮은 거, 라이트박스. 이런 거 보면 시장 지배를 보면, 얘네들은 전자회사를 많이 만드는 편이네요. 맨카인드는. 부동산업이 있는 편이고, 콤파스 포인트 나중에 클 수도 있다. 아, 이미 주식을 비전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그랬는 거고, 지금 41달러까지 찍는 게 지금 라이트웍스가 지금 점점 주식이 바닥으로 치고 있고, 더불어 저는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사상 최고의 최고점을 지금 돌파했어요. 34달러까지. 자, 그러면 꾸준히 지금 장사를 지금 저는 잘해주고 있어요. 캠코더가 지금 별로 안 팔리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지금 콤프레이크 하나 팔까요? 와, 왜 쿠키가 되지? 난 콤프레이크 팔려고 한 건데. 감기, 기침 감기약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정도 팔면 된것 같아요. 딴거팔 거예요.
닭고기를 팔겠습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니까 식품도 있어야 되죠. 자, 상하이로 와서, 카메라 폰이 전혀 지금 팔리지를 못하고 있고, 에어컨을 팔아야 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재고가 너무 좀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좀 치더라도, 이거 마진율이 너무 없는데. 여기서도 지금 백화점이 지금 장사가 안 되네요. 이게 자, 이제 점점 상품군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꼬리를 팔아야 되겠어요. 좀 마이너스를 치더라도 빨리빨리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샌들이 벌써 마이너스 쳐버리네. 완전 양아치인데, 운동화. 지금 확장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 주식을 사놓겠습니다. 1%를 라이트웍스 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현재 제가 여 보이시죠? 평균 단가 제가 28달러에 샀고 시장 가격은 24달러인데 전 41달러 이제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회복만 되면 저는 이거 팔아서 좀, 돈 수익을 이렇게라도 좀 벌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주식으로 해서 잘 하셔도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지금 돈 있으면 좀 주식 투자도 좀 해볼 만한데 돈이 없으니까 저 주식 잘못 샀나? 지금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 라이트웍스라는 회사가 아까 보니까 현금 보유액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순자본이 되게 많아요. 지금 순자본이 되게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전 순자본이 되게 별로 없어요. 순자본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좀더 영향은 좀 받을 것 같아요. 순자본을 보고 은행 대출이 좀더 많이 열리거든요. 지금 그래도 주식 손실률이 점점 줄고는 있는데 저랑 나이트웍스랑 지금 뭐 밑으로 갔다가 지금 저도 지금 다시 오름세고 슬프네요. 주식은 역시 하는 게 아니야. 재고 처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대형마트들은 잘해주고 있는데 켄스프가 자동 연결하면 지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가격을 올렸고 골프채 켄스프 얘네들도 가격 동의를 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팔면 좋죠. 지금 순이익이 그래도 이제 다시 두 자릿수로 이제 점점 보기 좋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또 올라가겠죠. 라이트웍스도 좀
좀더많이올라가면좋은데제돈이그래도좀여기좀묻어있는편인데맨카인드주식을사고싶은데제가여기그게사실뭐얘는벌써최고점을벌써찍었네요먼저와릴레이파워도계속올라가고있는것같고그래도얘는 3% 씩이나살수가있는것같아요저한번사서한번모험을한번걸어보겠습니다플래티넘회사에제가 3% 나갖고있어요오라이트웍스다시저이제올라가고있는것같아요라이트웍스가제주식으로지금 1% 나지금점점수익을보전해주고있는데잘됐으면좋겠다라이트웍스이회사가어우최고점만돌파해준다면저는이제이게현금보유력으로되게좋아질것같은데지금호황이에요 GDP 성장률이 7% 이기때문에주가도같이엄청올라가줄것같아요벌써지금라이트웍스가 4% 5% 6% 지금주식수익률이나오고지금오벌써 14% 그리고얘네들제가주식을갖고있으면배당을줍니다배당을주기때문에또그배당에대한부분도되게쏠쏠한편입니다지금제회사도지금벌써주당$43지금최고점을깨버렸어요시가총액은제가주식수가작아서좀싼편인데라이트웍스같은경우에는시가총액이좀저회사보다는크지만은그냥순수주식가격으로봤을때는저보다는조금싼편이죠지금얘도한번은고점을한번깰것같긴한데지금호황기라서지금순이익이지금두자리수정도까지는올라가고있는부분인데지금순자본도지금제가많이늘었죠왜냐하면부동산가격이그만큼또같이동반적으로같이올라줬기때문에지금그런부분이큽니다이거기업브랜드이거마케팅으로보시면되는데이거고르시면돼요제품별브랜드기업브랜드종류별브랜드로봤었을때저는브랜드가이걸로그냥잘보시면될것같아요저는그냥제가제조업을안하기때문에그냥상품별로그냥이렇게되면되고이게브랜드가치금액가치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시장지배없죠지금순위는16위밖에안됩니다왜냐돈이별로없으니까라이트웍스가회사가지금문제가있는지이렇게호황기인데도크게지금뭐받쳐주지못하네요자그러면총도에서도제가하나소매점을열어볼까요뭘열지전자매장전자매장을하기에는지금위치가딱손님이많이올만한데가지금별로없네요얘네들뭐크게매물도많이안올라오고그럼약간좀떨어진곳에짓는게나을수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에지금아파트단지를짓고있으니까차후에좀많이올수도있을것같아요
여기에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MP3를 팔게요. MP3를 지금 현재 안 팔고 있으니까. 가격 동의를 해줬고, 이만 가격 조정을 좀 해주고, 자, 지금 바둥바둥 되고 있어요. 나름 롯데나 신세계 같나요? 나름 이제 세계 도시에 저희 매장이 지금 오픈을 했으니, 나름 이제 글로벌 유통기업이라고 좀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남은 뉴욕시티. 아, 뉴욕시티에 백화점을 상징적으로 하나 열겠습니다. 품질이 그래도 좀 좋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할 수 있을 때는 저는 그냥 빠르게 하고 싶어서 그냥 다다다닥 하고 있는 편인데,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속도를 좀 줄여놓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서. 롤러블레이드 저는 이거 안 팔 거예요. 샌들 아까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목걸이. 자, 가자. 우리 목걸이 잘 팔리고 있고, 얘 잘 팔리고 있고, 얘도 지금 가격 동의에서 잘 팔리고 있고. 뉴욕시티에, 아이고, 멋지게 저희 백화점이 이제 당당하게 중국계 백화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되게 상징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봤는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오, 제 플래티넘 회사가 벌써 고점을 치고 오려고 하는데, 라이트웍스랑 완전 반대 기념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까요? 껌, 아이스크림. 아, 껌이 시장 점유율 1위네요. 오, 순자본이나 이런 게 점점 늘고 있는데. 오, 저 이러다가 저 부자 되겠는데요? 최고점 찍을 것 같은데. 라이트웍스가 지금 힘이 비리비리한 편이고, 지금 저희 회사도 지금은 아까 고점을 찍고는 지금 좀 내림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두에, 청두가 지금 크게 많이 팔리진 않는 것 같아요. 손님 왕래 지수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자 되고 싶다. 여기서 그래도 나름 부동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좀 어렵게 잘 버텨왔는데. 이게 롯데마크랑 되게 비슷했구나. 우리 회사. 광저우에 우리 회사가 어디 갔지? 광주에는 아직 제가 진출을 안 했나? 아닌데? 아무튼 광주에는 제가 진출을 했던가요? 나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네. 아무튼. 자, 뭐 지금 보시는데 이거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벌써 56분 근 1시간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지금 유지를 하면 이 정도로는 뭐 간간하게 회사를 망하지 않고 그냥 잘 버틸 것 같아요. 나름 반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돈이, 현금 흐름이 좋으면 제가 다른 회사 주식까지 좀 적대적 합병을 해서 제조업까지 갈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한 두세 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도 않고 있고, 지금 간간이 지금 이 형태로는 뭐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냥 기업 잘 꾸리면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한40% 정도 성공했고 60%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녹화하는 부분은 그냥 유통업 쪽 유통업 쪽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제 신세계와 롯데가 되어보자 라고 했던 컨셉으로 지금 방송을 한 건데 나름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도시에 대형마트 두 개, 백화점 내고, 회사 처음에 좀 부도, 최종 부도가 날 뻔했었는데, 나름 잘 버텨서, 지금까지, 잘 버텨서, 이제 뭐, 회사도 뭐,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잘 살아남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0년이라는 경영을 해야 하는 것 같고, 지금 사업체는 총 6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순자본도 예전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고 연간 매출이나 순이익이 좀뭐한 10%선 10% 약간 조금 더 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절대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방송 녹화 시간도 좀 길어진 것 같고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미흡하고 크게 볼건 없지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부동산 쪽, 제조업 쪽으로 다음 시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 봐요. 그리고 조회수가 100K 이상 넘어가거나 구독자가 10명 이상 넘어가면 제가 바로 3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좀 봐주시고, 구독자도 그냥 한번 실수로라도 눌러주실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번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이상, 정도전이었습니다.